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은 선뜻 뭐 말을 꺼내기가 애매한 것이 과연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성공을 한다, 성공적인 상품을 출시한다고 했을 때 그 수익을 어떻게 개발자들 간에 배분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뭐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기본 원칙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구글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대원칙이에요. 대원칙이고, 그러니까 만약입니다. 만약. 지금은 다 만약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각 프로젝트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안착한다면 그 성과는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인데 일단 시장에 안착하는 과정,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그 전자여권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자. 전자여권을 예로서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 단계가 개발 과정이 있을 것이고 설계 과정이 먼저죠. 설계 과정을 끝이고 설계 다음에 코딩을 하고 코딩 다음에 테스트를 하죠. 베타 테스트하고 다음에 뭐 베타 버전, 뭐 알파 버전 있고, 베타 있고 그런 다음 정식 출시 그리고 광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현재 지금 진행 중인 단계는 코딩 단계입니다. 코딩 단계고 코딩의 경우 예를 들자면 현재 팀 주피터의 저하고 저를 도와주시는 분 두 분하고 해서 현재 아주 극소수가 코딩 중이고 그래서 이걸 한 50% 정도까지 수준까지 진행할 겁니다. 수준까지 진행하고 그런 다음에 추가 개발자 투입될 것이고 해서 25%를 더 추가해서 75%까지 진행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또다시 이 부분만 떼서 얘기를 하죠. 떼서 4번 코딩 단계입니다. 단계는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죠.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 이 단계예요. 이 단계를 마치는 시점은 예정입니다. 예정은 2020년 4월 10일경 예정이에요. 초반 개발자가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개발자 투입되어서 75%가 진행하는 것이 대략 5월 말까지로 생각합니다. 5월 말까지 30일까지 하고 이 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아주 섬세한 기능의 추가, 정밀한 기능의 추가죠. 요거는 아마 우리 한국인 개발자들의 능력 역량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한국인 개발자로서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여기는 해외 개발자를 투입합니다. 개발자 투입해서 100%까지 완성합니다. 요기는 예상하기로는 6월 30일 정도까지를 예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일단 이제 테스트가 들어야 되겠죠. 알파 단계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베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 공개하는 시점은 이 시점입니다. 알파 시점이죠. 그래서 5번 알파 단계에서 이것을 이제 over the counter 보통 OTC라고 표현합니다. OTC라고 해서 over the counter가 이제 소위 말하는 벤처 캐피털이라고 해야 되나요? 벤처 캐피털 단계가 되겠죠. 벤처 인베스먼트 방식으로 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고 또 자금 조달이죠. 조달하고 그런 다음에 조직이죠. 조직을 구성. 기업이죠. 기업의 조직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 실제 이제 사업화 단계를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알파 단계를 대충 이 단계 6월 30일 그러면 7월경부터겠죠. 올해 7월 1일부터 알파 단계가 진행되는데 이때 개발자들에 대한 보상이 제공되는 시점 보통 2단계죠. 알파 시점에서. 그래서 개발자들에게는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경우 개발 알파 단계에서 현금 또는 자산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쉐어 주식이 되겠죠. 을 제공하는 단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0%라고 한다면 이 100%를
어떻게 나누냐는 건데 그 나누는 방식이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50%까지 진행이 되었으니까 50%까지 진행을 하는 것은 50%까지 진행한 사람들에게 지분이 가는 겁니다. 그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개발자 추가해서 25%를 더 추가하게 되면 이 25%가 마찬가지로 추가된 개발자들에게 제공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섬세한 기능의 추가 정밀 기능이죠. 정밀 기능. 이 부분은 수십 년간 현장에서 실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를 진행. 야구로 치면 9회 말 마무리 투수가 투입되는 시점이에요. 그죠? 이 부분은 마찬가지 이 25% 정도는 또 해외 개발자에게 제공이 되는 거죠. 100%라고 한다면 50%는 초기 개발자 되고 다음에 25%는 추가된 한국 추가 한국인 개발자 대략 한 5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5명이고 그리고 25%는 해외 개발자 이렇게 이게 100%예요.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알파 단계에서 벤치 캐피탈 인베스트먼트에서 뭐 자금을 100억을 조달했다. 그럼 100억을 조달했으면 100억 중에서 50억, 25억, 25억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통상 이렇게 돈으로 다 나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현금은 일부로 가지게 되죠. 그래서 캐피탈에서 뭐 벤치 인베스트먼트에서 벤츠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하더라도 지분의 100%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많아요. 최대 한 50%로 지분을 제공하고 50% 제공한 현금을 나눠서 가지는 그런 형식이 될 거예요. 남의 지분도 나눠 가지게 되고 이런 형식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깔끔해요. 요 방식이고 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씀드리지만 각 프로젝트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각 프로젝트의 예상되는 어떤 이걸 마켓 캐피탈리제이션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마켓 캐피탈리제이션. 요 시장 주가 총액 다른 말로 하면은 발행 주식의 시가 총액이죠. 총액이 얼마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요 알파 단계, 베타 단계, 뭐 실제 출시 단계 다 단계는 다 가격이 다 다르게 되겠습니다만은 예상하는 마켓 캐피탈리제이션 알파 단계. 그래서 알파 단계. 의 마켓 캐피탈리제이션 얼마 될 것인가? 이걸 미리 상정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자유권 같은 경우. 전자유권 또 예를 듭니다. 여권이 그러니까 기대했던 기능을 모두 구현했다고 가정하면은 구현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시장 가치는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뭐 상당히 사실을 추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추정하는 방식이 있고 나름 상정하는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요걸 하는 것들이 보통 이제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들이 요걸 하는 거죠.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것이 요기의 역할인데. 뭐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추정하고 가치를 상정하는 방식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가치도 상정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지금 이 단계에서 밝히거나 말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말씀드리지 않고 어쨌거나 원칙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입니다. 그래서 자기 여러분들이 만약 이 전자유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과정 지금은 아마 이 단계에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50%까지는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해서 두 분이 도와주고 있어요. 세 사람이서 세 명이서 4월 10일까지 완료를 끝낼 겁니다. 시간적으로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단계 4월 10일 이후부터 추가되는 한국인 개발자들 있죠. 이분들이 제가 기대하기는 5명 정도가 더 추가되었으면 싶은데 만약 5명이 추가된다고 한다면 25%니까 1인당 5%의 지분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5%의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알파 단계에서의 마켓 캐피탈리제이션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금액의 5%가 되겠죠. 그죠? 그게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것이고 그런데 5명이 참여한다더라도 그 5명들 각각의 역량이 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5%를 지급한다면은 열심히 하거나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 간에 어떤 형평성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50%까지 진행하고 난 다음에 특히 제가 조절을 할 겁니다. 조절하고 제가
조정을 해서 좀 더 추가될 부분 추가하고 추가 안 될 부분 안 되고 이렇게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보다 많은 공헌한 분들에게 보다 많은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의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할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오픈에시 캠퍼스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오픈에시 캠퍼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교육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과정과 교육과 그리고 산업, 실제 산업을 하나로 통합을 시키는 거죠. 이 통합입니다. 통합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이 모든 과정, 개발 과정들을 다 강좌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개발 과정, 개발 진행 과정이죠. 진행 과정을 강의 컨텐츠로 제작.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현재 시점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건 오픈에시 캠퍼스의 컨텐츠로 전환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존의 어떤 초중고 및 대학의 코딩 과정으로 융합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역시도 하나의 사업이고 하나의 비즈니스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 이거는 개발자들하고는 참여하는 개발자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오픈에시 팀 주피터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팀 주피터 운영위원회가 설립 및 운영을 총괄할 교육법인의 자산으로 기소되고 그죠? 개발자들은 뭐 그런 두 가지를 동시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상용 수준의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프로젝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코딩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런 시장 캐피탈리즘 마켓 캐피탈리제이션을 통해서 정상적인 스타트업처럼 진행하는 것이 한 가지고 그리고 이 과정 동안에 만들어지는 각종 학습 콘텐츠로서 교육법인의 어떤 학습 콘텐츠로 제공하는 것 요거는 또 다른 가지죠. 근데 요 부분은 우리 개발자들하고 상관없이 그냥 팀 GPT 운영위원회가 운영할 교육법인의 자산으로 기수하고 마찬가지 그에 대한 어떤 이익, 그에로서 발생하는 이익도 이 교육법인으로 기수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